두피에 똑똑똑 조그만 검은 점을 찍어서 정수리 부분에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두피 문신은 모발 밀도를 높게 보이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유해요 고영욱 원장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두피 문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두피 미세 색소 침착 또는 SMP라고도 불리고, 요 SMP의 목표는 어떤 걸까요? 다양한 색소의 검정색 점 같은 거를 찍어요. 두피에 똑똑똑 조그만 검은 점을 찍어서 마치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인데요. 점묘법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은 자연스러운 깊이와 선명함을 연출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두피에 한 점씩 조심스럽게 색소를 주입해서 탈모 전체 부위가 덮일 때까지 계속하고요. 도트의 크기는 원하는 모양이라던가 개인의 피부, 주변 모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시술자가 가하는 압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이제 두피 문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발이식 이후에 두피 문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밀도 보강을 위해서 두피 문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이후에 여전히 밀도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경우에, 특히 모낭수가 부족해서 고밀도 이식이 힘든 경우에, 가마 부위, 정수리 부근에서 두피가 비쳐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밀도 보강이 당연히 필요하게 되겠죠. 두피 문신은 모발 밀도를 높게 보이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밀도 보강을 할때 모발이식이 더 좋을까요? 두피 문신이 더 좋을까요? 정수리나 전두부, 가마 부위는 두피 문신으로 커버해서 모발 밀도를 자연스럽게 높게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다른 모발들이 존재하는 듯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발이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두피 문신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시술 후에 모발이 너무 없는 경우에는 두피 문신을 하게 되면 좀 티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더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특히 헤어라인 경우에는 모발의 밀도가 많이 떨어지고 없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두피 문신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려지지 않거든요. 시술을 받은 부위가 남들에게 잘 보일 수가 있어요. 헤어라인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밀도 보강을 한다 하면 반드시 모발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발 이식 이후에 두피 문신을 하게 되는 경우는 흉터를 커버하는 경우입니다. 절개의 모발 이식 이후에 긴 선상의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요. 비절개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후두부에 밀도가 살짝 떨어지는 밀도 차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두피 문신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흉터를 가려서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절개 모발 이식 이후에 생긴 흉터의 면적이 굉장히 넓다. 그런 경우에는 두피 문신으로만 커버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두피 문신보다는 재봉합 수술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피 문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뉴헤어 유튜브 채널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